나올까요? 애니비아는 초반에 스킬을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언 먹을 때만 스킬 좀 쓰시고 스킬을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조심하세요. 어우 위험해. 어차피 Q는 웬만하면 안 맞아주기 때문에 정말 안 맞아주거든요. 맞으려나 쓰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만 아까우니까 한번 쓰죠. 맞진 않네요. 빨리 날아가긴 하네. 아, 6전에는 아리가 엄청 셉니다. 합치면 안 돼요. ABR은 초반 라인전은 되게 약한 편입니다. 적어도 1M은 돼야 돼. Q가 잘 안 맞기 때문에 Q가 안 맞아요 잘. 의미가 담겨. 어우, 요. 라인 클리어 용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아따 잘 맞췄네. 이런 포스팅은 맡아본 적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견제 평타 이상해. 천천히. 애니비가 6되면 애니비가 더 세져요. 스킬로 먹어주세요. 초반에는 어차피 Q가 안 맞아. 혹시 모르니까 갱 호응용으로 벽 하나만 찍어주시고. 어 잭스가 정글에서 죽었네요. 참혹한 일이에요. 치킨 먹다 죽었어요. 야 먹어. 천천히 하면 됩니다. 라인전은 천천히 해주세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시간은 애니비아일 것이니까요. 왜 이러죠? 무시카이 들어오네. 아리가 무시카이 들어오면은 견제해주세요. 무시카이 들어오면 견제하세요. 어, 저렇게 들어올 줄은 몰랐어. 아이, 그만해라 임마. 견제를 오지게 하네. 아린은 원래 저렇게 해야 돼. 애니비아 상대 초반에 6대면은 제가 쉽거든요. 아리의 마나가 떨어져가네요. 그럼 이제 저희 페이스입니다. 아리가 마나 없죠. CS 먹으세요 그냥. 꼬꼬성 치킨. 저걸 저렇게 호응하다니. 어 잭스 좋아. 어 좋아요 갱호. 무식하게 왔네요. 저렇게 올 줄 몰랐는데 저렇게 오네. 직성갱. 어 좋았어요. 좋았어. 집에 가자. 카탈리스 나오나? 나오네요. 오 진짜 무식하게 온나. 좋아 좋아. 다 보면 말파대 문도 덩치기들끼리 싸움이구만. 미니언? 알았어. 견제가 심해서 6대면은 어 얘는 자동으로 그냥 먹었습니다. 흑마 쓰면은 CS가 먹어줘. 궁으로 미세요. 궁으로 아유. 궁으로 미세요. 정말 깔끔하게 CS 먹죠. 딜교한 뒤 정말 편합니다.
궁이 쓰거나 이 궁 쓰거나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되거든요. 이런 뭐 개모 왔나? 왜 이러지? 무빙이 날 끌어들이는 무빙이었어. 아래쪽으로 말이야. 그럼 여기다 써주세요. 이거 어떻게 다리 못 잡게 하면 됩니다. 라인만 밀고 빼주세요. 정말 쉽죠? 네, 혹시 Q 쓰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막 써주세요. 맞으면은 대박인 거고. 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어디세? 블루 먹으러 가죠. 마이 사랑, 마이 블루, 블루 블루. 아리도 블루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로밍 갖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저건 버려주세요. 역시 로밍 같은 건 아리가 더 빠르단 말이야. 천천히 갈게. 아리 못 잡나 보다. 이거 잡아 그냥. 아리는 느려. 자, 빼면 됩니다. 가린까지 왔네. 아리 한번 노리고 싶은데 이거. 꺼주세요. 너무 느리다. 그냥 미드 밀걸. 역시 치킨 느려. 쭈긴 쭈긴. 미드 밀어주세요. 불리 있을 때 이득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폭풍우를 대비하시죠. 라인만 이렇게 촥촥 클리어 해주세요. 라인 클리어가 정말 빠르지. 예전에는 막 NEVR로 이송곤 끼고 그랬잖아요. 이젠 안 껴도 됩니다. 이속이 약간 올라가서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요. 애니비아 만화가 정말 많이 들어서 카탈이나 여는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져야 됩니다. 만화 수정은 하나 있어야 돼. 아 뭐야? 미디엄 궤도가 약간 틀렸네. 괜찮아요. 저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아리도 올라갔거든요. 안 올라갑니다. 안 돼, 내가 빼야 된다. 거기 아리 갔어, 형들. 아리 갔는데, 빼야 돼. 빼. 말박 궁 있지? 완전해. 궁 써라 그냥. 궁을 써. 우린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내려오는 거 괴롭혀 주죠. 아. 아, 캔슬 시킬 수 없는데 아깝다. 체크메이트. 어 뭐야? 궁 잘 피해. 일로 와. 이런 부패의 냄새. 궁이. 맡아본 적이 아, 안 맞았죠. 하지만 죽었죠. 점화 데미지로. 이쪽 천천히 합류해 줍니다. 살았다. 미드 갑니다. 아리 잡았으니까 큰 이득이죠. 밀어. 저 더블 킬. 좋았어. 연거 빠르게 뽑아 줍니다. 집으로 가자. 애니비아의 진정한 스타트는 영겁이 나오고부터 시작이다. 영겁이 떠줘야 돼요. 베인 이데스, 브란도 이데스. 프레이오들을 위해서는 3번 더 죽을 수 있어요. 아, 급식충 이오님께서 배부산 게
팬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이런 부패의 냄새. 저는 연운 안 갈 겁니다, 이번에. 연운 가도 되는데, 연운 같은 기억식품이에요. 안 가도 됩니다. 아, 맞아주지, 아니야. 애니비아 좋은 게, 알만 써도 천둥이 터지거든요. 굳이 무리하게 이 안 맞춰도 됩니다, 딜견할 때. 알만 써도 천둥이 터진다. 천둥이랑 새로운 특수 때문에 애니비아가 더욱 강해졌어요. 밀고 내려갑니다. 빼라, 그냥. 거기. 궁마 써도 천둥이 터지기 때문에 좋아요. 난 시작. 아이, 거리가 안 돼! 아! 아, 이거, 이 한 번 꽂아줘야 되는데, 이거. 우린 모두 연결되었어요. 라인 클리어 훨씬 빠르죠? 아리도 라인 클리어 되게 빠른 편인데, 나한테 잽이 안 돼. 그 다음에, 알, 환생. 이 패시브 때문에 잘 죽지도 않아요. 이러면 제가 훨씬 이득입니다. 라인 클리어하고 합류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이에요. 아리가 여기서 트리플 킬을 하지 않는 이상. 오케이, 굿. 적궁 오졌고요. 깔끔한 킬. 스턴 궤도를 정확하게 틀어줘가지고 하긴 하는데 클났습니다. 클났습니다. 아리는 아니 가레는 잡을 수 있겠네요. 문도는 좀 힘든데 알페시브가 일어나면 이거 문도까지 잡으면 돼. 점화가 있거든. 너 뒤졌다 문도야. 체크메이트 아디오스. 이 알 환생 패시브가 상당히 좋아요. 못 모르고 덤비면 안 돼. 상당히 강력한 라인 한 마리 더 밀어줍니다. 바텀들을 위해서 말이죠. 정말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애니비아입니다. 환생 패시브를 이용해서 문도까지 깔끔하게 따주죠. 다음 템은 바로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일단 신발 먼저 가져야겠죠? 뭐 갈까? 난 쿨감신이 좋아해서. 아, 쿨감신은 마관신이지. 이걸 왜 가냐면은 지금 피대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체력 비례 데미지로는 리안드를 가져야지 이 가렌과 문도 알리스타를 좀 잡을 수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막 템은 맞춰보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야, 근데 로밍 되게 엄청 많이 간다, 맞췄는데. 나는 시작도 끝도 아닙니다. 저리 가, 이 자식들아. 뭐 하는 거죠? 알리스타 궁 뺐죠? 게이득입니다. 치킨! 꾸꾸 썸 치킨! 꾸꾸 썸 치킨! 정말 강력한 애니비아입니다. 동성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죠. 치킨! 상당히 세요. 조심하세요.
쬐끔 쬐끔. 정말 강력하다 그거. 잭스가 그 와중에 미드를 밀었군요. 상당히 깔끔해요. 에이비아가 천둥이와 특성 때문에 또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궁 위에만 있어도 천둥이 터지기 때문에 좋아요. 미드 에니비아는 또 이제 요새 또 인기 있는 픽입니다. 에니비아 많이 나와요. 천사기에서도. 천사기에서도 에니비아는 픽이 주로 됩니다. 이렇게 어리고 순진했어요. 지금 제가 이것저것 다운라인 하면서 이제 20일날 좀 있으면 배치가 아예 서포트 배치가 되잖아요. 서포터를 제가 항상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라인도 연습할 겸 견문도 넓힐 겸 이렇게 이것저것 라인 하고 있는 거죠. 저 회사에 있는데 퇴근하면 제린이 방송 얼마 못 봐서 지금 몰래 보는 중. 아이고 회사 또 열심히 다니시고 있네요. 월요일날 회사 다니기 힘드실 텐데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모렐로는 안 갑니다. 모렐로가 요새 좀 사람들이 안 가. 예전에는 모렐로가 가성비 갑이라고 많이 갔잖아요. 요새 트렌드가 바뀌었어. 모렐로가 이제 좀 비효율템입니다. 비싸졌어요. 뭔가 가성비가 좀 구리다고 해야 될까? 좀 그래. 그래가지고 모렐로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언제부터 많이 갔는데. 아, 서리어왕! 아, 깜빡고 있었네. 모렐로 대신에 가는 게 뭐냐. 서리어왕이다. 서리어왕 안 갔네요. 아, 원래 서리어왕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기템이라서 가야 돼요. 가는 걸 깜빡했네. 근데 보니까 이제 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서리어왕이 예전엔 정말 좋았는데 요새는 서리어왕이 좀 너프된 것 같기도 해. 굳이 서리어왕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기존 개 핵사기였는데. 레오나는 조금 별로입니다. 좀 별로예요 레오나. 아이고 까불아. 나 안 죽어 저거. 체크메이트 치킨 꾸꾸썸 치킨. 아 이거 나 죽었다 이거. 아 그 와중에 알리스타 바로 잡아버리죠. 하지만 나는 치킨 환세. 치킨 치킨 꾸꾸썸 치킨. 안 죽어요. 환생 정말 좋거든요. 환생 패시브가 깔끔하게 죽이니 알리스타까지 야무지게 잡아주고 갑니다. 아 패멸씨님께서 벽도 50개 팬가에 고마워요. 땡큐. 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웰컴 투 더 마이 월드. 고맙습니다. 에이미가 정말 좋은 챔피언이에요. 네 바로 리안드레 발로 올려줄까요? 피 돼지들을 잡기 위한 하드 카운터 템 리안드레의 고통 가줍니다. 리안드레 그 다음에 딜템만 가주면 돼요. 에니비아는 딜템만 야무지게 가주면은 상당히 세다. 쿨감템 하나 가는 건 좋긴 해요. 쿨감템이 요새 쿨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템은 쿨감 갈 게 없네요. 대충 가죠 뭐. 10킬 에니비아를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미드가 10까지 좀 돼. 이 환생이랑 패시브 때문에 잘 안 죽어요. 되게 좋고 그쵸? 핑크 하드로도 와드 없는 거 보고 뒤를 따라갑니다. 내 존재를 눈치챈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그 위를 봅니다. 굿. 쬐끼 쬐끼 쬐끼. 깔끔하게 골렘들을 먹어주고요. 벽 쳐가지고 못 나오게 가두리랑 시키는 거. 체크메이트 에디오스. 바로 원콤이죠. 그냥 원콤입니다. 바로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또 오지도 못해. 이 리안드리의 고득 때문에 데미지가 또 쩔기 박히거든요. 가렌 같은 피대지들. 궁한방에 이렇게 납니다. 아디오스. 기존 데미지죠. 가렌이 그냥 사라져. 아이고 아까부라. 이것만 해도 데미지가 쩝니다. 궁만 해도 데미지가 쩐다. 리안드리의 효과와 중첩돼서 상당히 강한 데미지를 느껴지죠. 아주 좋습니다. 치킨. 설이 이제 안 가도 됩니다. 데미지로 그냥 죽여버리기 때문에. 아우 이 자식.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다고. 만화만 있어도 바로 도륙을 내는 건데 이거. 아 젠장. 만화만 있었어도. 만화가 좀 딸리네요. 만화 회복자 하나 있어야 되나 이거? 만화가 일단 딜템. 일단 딜템 이거 갑니다. 모렐로 하나 가야겠어. 서리어왕. 서리어왕 갈까? 서리어왕 가야겠다. 요정의 부적을 사줍니다. 만화가 만화만 있었더라도 전부 다 도륙을 내는 건데 안 지죠? 말파랑 잭스가 센데 바로 주자 씨. 성배? 아니야 성배 갈까? 성배도 나쁘지 않아. 만화가 만화만 있으면 이기기 때문에. 야 잭스 3인스턴! 받았겠죠 이거? 개인과 브랜드의 협공으로 받았겠죠. 깔끔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가도 이깁니다. 이미 다 기울었기 때문에. 연겁도 시스텍 쌓였고. 12킬 깔끔해요. 위드 압박해줍니다. 가렌은 그냥 한방이에요. 가렌 피통이 근데 왜 이렇게 작냐. 아 아깝다. 깔끔합니다. 가렌 같은 건 그냥 원콤이에요. 박아라. 좀 데미지죠? 정신이 번쩍 들 거야. 오케이. 잡았으면 됐습니다. 잡았으면 됐어요. 만화가 필요한데. 나 블루 좀 먹으러 갈게. 나에게 만화가 필요하다. 만화 맺으면 무적이라고. 알려치킨. 잭스도 이제 세졌죠. 가렌 따위는 그냥 SKT1이든 뭐든 가렌은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이거 가야죠. 서리어왕이 그냥 짱이야. 서리어왕 가시면 돼요. 서리어왕이 그냥 짱이라고. 겨울의 바람에 인도합니다. 암살 대기 해볼까요? 한방 Q 한방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은데. 딱 여기 이런 데서 딱 있으면 됩니다. 핑크 와드가 있는 곳에서 암살을 해라. 3번 더 죽을 수 있어. 아리가 딱 좋아 보이는 목표물이죠. 바로 아디오스. 그대로 죽어라. 나를 상당히 너무 벅찼던 모양이구나 아리야. 받아들여라. 이것이 운명이다. 받아들여라. 이것이 운명이니까. 아아
깔끔해요. 이제 밀자. 오우, 쏘렌 깔끔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려요.